이슈 하나 짚어보고 관련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훈 기사님, 이제 중간선거가 아직 결과가 확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후에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 중간선거 이후에 미국 시장은 강세를 나타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미리 시장에 반영된 점이 있었죠. 공화당의 우세 가능성이 시장에 반영이 됐고 미국 시장의 특징 같은 경우가 제약바이오 에너지주 같은 경우가 강했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템포가 또 늘어진 거죠. 12월에 이게 최종적으로 좀 결정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시장은 좀 뭐 일부 혼조세가 나타났고 그런데 미국 시장이 조정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조정이 크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미국의 선거라는 이벤트가 시장의 업종에 반영이 되면서 우리나라와는 조금 별개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은 그러한 형태인데 이제 물가지표 발표, 오늘 발표 이후에는 시장의 방향성이 다시 동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표 한번 확인을 하고 갈 필요가 있겠고 이론상으로는 지금 원자재 가격이 빠진 부분의 반영이라든지 그 점에 따라서 좀 낮게 나올 수 있는 이 낮게라는 점이 일반적으로 낮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저번에 수치 대비해서는 좀 톤이 다운될 수 있는 점은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좀 변수가 많다 보니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우리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가야겠고요. 시장은 그래도 뭐 이 정도의 흐름상 안에서 주식시장 외에 원래는 상관관계가 높았던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52주 신저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조금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요인이지만 주식시장은 그래도 강한 모습입니다. 이 추세로 이어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 중간 선거와 관련해서 우리 증시에 대한 영향도 좀 짚어봤고요.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네, 오늘 저는 신도기현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OLED 쪽도 모멘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소 쪽도 이제 모멘텀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대만 모 매체를 통해서 반도체에 이어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대중 규제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규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OLED, 그러니까 최근에 마이크로 OLED 그리고 올레도스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올레도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와 상당히 연관성에 따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의 일반 OLED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유리기판 위에서 이 OLED를 그 증착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올레도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웨이퍼 기반을 해서 OLED 증착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반도체 웨이퍼 반도체 기본이 되는 웨이퍼 위에서 이 OLED 기술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의 어떤 연관성이 분명히 잇따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그 BOE가 군사용 OLED를 현재 만들고 있는데 이게 또 올레도스 쪽으로 해서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일단 뭐 미국 언론이 아닌 대만 매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올레도스 기술이 반도체와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보게 된다면은 규제 가능성이 따라 좀 봐지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 LG 디스플레이인지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전방 업체들이 호재가 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세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반도체 장비주들이 따라갔던 것들처럼 이 LG 디스플레이 어떤 투자 심리가 좀 호전이 되게 된다라면은 신도기현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OLED 관련 종목들의 어떤 투심은 또 좋아지지 않을까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신도기현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LED에 적용이 되는 탈포기와 같은 장비를 디스플레이 장비를 이제 제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좀 공급을 하고 있고요. 좀 마지막으로 뭐 가격 전략만 좀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 같은 경우는 6,000원에서 6,200원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일단 7,100원, 손절가는 5,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도기현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성 의사님,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은 두산 테스나입니다. 상황은 좋지 않으나 가동률이 올라오면 주가는 먼저 반응할 수 있다는 그 포인트를 생각을 하고 내년을 바라보면서 접근할 만한 그런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28,200원을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33,000원, 손절가는 26,000원을 제시를 합니다. 네, 관심 종목으로 두산 테스나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33,000원, 손절가 26,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